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창원산단 선정 국정개입조사본부의 염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태균 게이트, 그 중에서도 창원산단 선정 국정개입 의혹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히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저와 같은 국토위입니다. 허성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산자위 소속이십니다. 그 외에 전용기 의원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 조사단의 대변인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만은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창원산단 선정 국정개입 의혹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11월 9일 토요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만 명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명 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게 전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언과 언론 보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명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대비 문서를 보고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으며 2022년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부지 정보를 지역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지방 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정부 부처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선 통상적이 묻습니다. 또한 명 씨는 제가 땅 한 평 샀습니까? 제 주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가 했던 말입니다.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8,965제곱미터 규모로 땅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강 씨가 산 땅은 산단 부지 내가 아닌 산단 부지 인근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호재를 보기 위해선 산단 내 땅이 아닌 산단 바깥 땅을 사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수상한 거래 정황은 또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래였습니다. 무려 90%나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이렇게 집중된 것이 정상적일까요?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들 368건의 소유권 이전 중 산단에 편입된 건은 102건이었는데 매매 69건 중 9건은 2명 이상이 한 개 필지를 산 지분 매입 형태이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 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습니다.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 명함을 봐주어서 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명함을 봐준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김영선 전 의원 말대로 총괄본부장 명함이 자기 의지와 무관한 것이라면 명 씨는 허위로 공직자 행세를 하며 산단 정보를 보고받은 것이 아닌가요? 김 전 의원 의지로 그 명함을 줬다고 한들
총괄본부장 명함으로 공적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산단 정보를 보고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추가 의혹도 있습니다. 당초 차원 씨는 명 씨가 제안한 대산면을 산단 부지 중 한 곳으로 추진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작 이곳은 농업 보존 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창원 씨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의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후 명 씨가 제안한 대산면이 제외되는 대신 동읍 일대에 있는 산지가 최종 부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씨 관계자가 동읍 일대를 포함한 부지의 산단 경계 조정을 명 씨와 함께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토부는 새롭게 추가된 동읍 일대에 대해서는 추가 실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창원 산단 규모가 계획보다 66% 정도나 줄어들면서 애초 입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를 갖게 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어떻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수 있었을까요? 명 씨가 친분을 과시하고 또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건희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불법하고 부정한 개입을 목격하였거나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으론 창원 산단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목표는 창원 산단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와 비리를 척결해서 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창원 산단을 명실상부 창원시와 경상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이끄는 주력 산단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약속드립니다. 2024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창원 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염태용 김기표 허성무 전용기